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봤어요. 그러니까 어때요? 너무 당황스럽죠? 맨날 나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? 어이없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뚱땡이 선생님 최원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 뚱땡이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고 아주 쉽고 유용한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배울 내용은요,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.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예문을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차를 쿵 박았습니다.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사과를 할줄 알았어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반대로 우리에게 욕을 해요. 그리고 우리에게 화내.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? 너무 당황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. 이것은 어이없다라고 합니다. 너가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화내? 어이없네. 네, 이렇게 사용합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네, 두 번째 상황을 또 봐볼게요. 영희가 남자친구가 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영희가 길을 가는데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봤어요. 그러니까 어때요? 너무 당황스럽죠? 할 말을 잃었어. 와, 어이없네. 맨날 나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? 어이없네. 네, 이렇게 사용합니다. 어땠습니까, 여러분? 재밌죠?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한번 많이 사용해 보세요. 아씨, 어이없네.